제어를 하려면 마이컴을 사용해서 제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 아주 기본적인 전자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기본 소자 몇 가지 전자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거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전류와 전압이 있습니다. 유압으로 생각을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주 쉬운데 전류는 유압에서는 유량, 그다음에 전압은 유압으로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왜이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쪽의 경우 요 경우와 요 경우 똑같이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져서 충격을 줬을 때 이렇게 큰 충격을 받는 경우와 그냥 뭐 살짝 충격을 받고 마는 이런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은 뭔가 해보면 뭐 우리가 전기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게 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가볍게 충격을 받게 되면 이렇게 스파크가 튀어서 살짝 깜짝 놀라는 이런 정도가 됩니다.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감전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전압과 전류가 두 가지 값이 어느 정도 충분히 공급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감전 이 정도로 감전이 됐다고 하면, 한국의 경우로 얘기해 보면, 220V에 전류가 몇 암페어가 흐르겠죠. 그렇게 해서 총, 이게 전력, 전력이라고 하는 게 파워라는 것이 전압 곱하기 전류라는 값으로 해서 요 값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요게 220V라고 하면 요 경우는 몇십만 볼트에 해당됩니다. 몇십만 볼트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깜짝 놀라고 말죠. 이건 왜 그러냐면 전압은 굉장히 높은데 흐르는 전류가 굉장히 작습니다. 측정하기 힘들 정도로 작기 때문에 깜짝 놀라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P는 I 곱하기 V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이 전압이 엄청나게 높지만 I 값이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서 총체적으로 이 전력, 실제로 하는 일의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살짝 깜짝 놀라는 정도의 충격이 오고 마는 겁니다. 유압에서 뭔가 일을 하려면 유량과 압력이 두 개가 곱해져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기에서도 유량에 해당되는 전류 I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밀어주는 힘 V, 전압 이두 가지를 곱해줘야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 일을 할수 있습니다. 전류와 전압은 때로는 이제 전 일을 하다 보면 전압은 뜨는데 작동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압은 높게 뜨지만 전류의 양이 아직 적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뭔가를 작동시키는 힘이 부족한, 그 일의 양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류와 전압이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전류와 전압은 유압이나 수압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려면 이 흘러가는 물의 양이 물의 양, 요게 전류가 됩니다. 그리고 물을 얼마나 높은 위치에서 떨어뜨림을 해서 위치 차이에 의한 힘으로 얼마나 세게 밀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게 압력입니다. 그래서 전기에서는 얼마나 많은 양을 흘려낼 수 있냐가 전류, 그 다음에 두 개의 얼마나 센 힘으로 밀어낼 수 있냐가 전압이 되겠습니다. 전류와 전압, 그리고 반드시 뺄수 없는 또한 가지가 저항입니다. 이런 도로상에 차들이 통과를 할때 도로의 크기, 도로의 조건에 비해서 이 차들이 쭉 이제 운행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쉽게 운항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좁은 도로에 이렇게 많은 양을 흘려보내려고 하면 상당히 열이 받겠죠. 그 열을 얼마나 받느냐 하는 게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전기에서 저항이 높아지고
강제로 이렇게 전류를 흘리게 되면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유압이나 유압에서도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항은 도로의 폭, 이렇게 좁은 도로에 똑같은 양을 흘리게 됐을 때 이게 더 저항이 높고요. 넓은 도로에 똑같은 양의 전류를 흘리게 되면 저항이 작은 경우가 됩니다. 또 한 가지로 똑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이 가는 거리가 짧을 때 짧을 때 저항의 값이 더 작고요. 더 먼 길을 가려면 똑같은 길을 더 먼 길로 가려면 더 짜증나겠죠. 그래서 열이 많이 납니다. 이 경우가 또 똑같이 저항 값이 높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콘덴서가 있습니다. 콘덴서는 유압에서 어큐뮬레이터와 동등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전기에서는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 충전식 배터리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주 작은 충전식 배터리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압에서 어큐뮬레이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이쪽에서 압을 공급을 해주면 이 안에 보통 질소가스가 차있죠. 질소가스가 차있는 블래더, 풍선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압력을 넣어주면 이 풍선이 수축을 해서 에너지를 보존하고 있다가 바깥쪽에 압력이 떨어지면 이 수축된 풍선이 팽창을 하면서 안에 있던 기름을 다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축적용과 바깥에서 만약에 신호가 계속 백동이 압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파형이 여기서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 이게 수축 팽창을 계속하면서 이 파형을 어느 정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기에서는 이 콘덴서가 어큐뮬레이터와 똑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단지 사이즈가 굉장히 작다. 굉장히 작은 어큐뮬레이터가 전기상에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호는 이렇게 쓰는데 극성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극성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플러스 기호를 써주니까 극성이 있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어떤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기호가 약간 다르기도 한데 뭐 별로 그런 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 그냥 어큐뮬레이터와 동등하고 극성이 있는 게 있는데 극성이 있는 건 플러스 기호를 붙여준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좀 의외로 내용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게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는 체크밸브와 동일하고요. 체크밸브에서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죠.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흐름은 막힙니다. 전기에서는 이 기호를 사용하는데요. 이 화살표로 보시고 화살표 방향대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용어들도 있고 많이 알아야 되는데 뭐 그런 건 다 생략하고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체크밸브와 동일한 방향이고요. 반대쪽 방향은 체크밸브의 반대쪽 방향이라 반대쪽으로는 못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기본적으로 다이오드의 특성은 이쪽 방향이 전압이고요. 가로축이 전압이고 세로축이 전류입니다. 다이오드의 특성 곡선을 보시면 이쪽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전압을 걸어서 이쪽 플러스 쪽에 높은 전압이 걸리고 마이너스 쪽에 낮은 전압이 걸렸을 때 그래서 전압 차이가 플러스로 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어느 특정 순간 요 지점을 넘어서면 순방향으로 쭉 전류가 쭉 급작스럽게 뭐 자연스럽게 소통되는 체크밸브가 열려서 쭉 흘러가는 상황이 되고요. 반대쪽으로는 기본적으로 안 흘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흘러가다가 엄청나게 높은 전압을 걸어버리면 특정 순간에 전압이 확 흐르면서 다이오드가 파손이 됩니다. 여기를 항복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범위까지 사용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작동 범위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안 흘러가고 이쪽 범위에서는 흘러간다. 근데 그게 딱 0V가 아니라 여기서 여기 흘러가는 이 범위가 대략 한 뭐 0.7V, 0.6V에서 0.7V다. 0.6V에서 한 0.7V 정도의 차이가 나면 그때부터 한순간에 전류가 쭉 흘러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끝에 모양이 살짝 꺾여 있는 제너 다이오드라는 게 있습니다.
제너다이오드라고 끝에 모양이 살짝 꺾여 있는 게 있는데, 특성은 기본 특성은 다이오드랑 똑같은데, 제너다이오드 그래프를 보시면 약간 이렇게 다릅니다. 항복전압에 해당되는 요 포인트가 작동 범위 안에 있고요. 이 범위가 상당히 낮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쪽에 플러스를 걸어주고, 이쪽에 높은 전압을 걸어주고, 이쪽에 낮은 전압을 걸었을 때는 일반 다이오드와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작동하는 요 범위가 일반 다이오드보다 훨씬 짧습니다. 요게 짧아서 훨씬 더 빨리 통과가 되고요. 반대쪽으로도 어느 정도 반대쪽으로도 압력이 걸리게 되면, 전압이 걸리게 되면, 반대쪽으로도 갑자기 전류가 통과가 돼버립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내가 특정한 값 이상으로, 쓰고 싶을 때, 전압을 발생시켜서 쓰고 싶을 때, 이 제너 다이오드를 역방향으로 걸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압으로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릴리프 밸브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범위가 세팅 범위고, 이 범위 이상이 되면 갑자기 확 열려버리는 구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쇼트키 다이오드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고, 기호는 이렇게 좀더 꺾여 있고, 보시면 특성도, 일반 다이오드하고 약간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용 IC로 쓰는 게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장치들은 거의 외부 장치는 12V에서 24V 장치를 거의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 컨트롤러,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이 프로그램이나 우리가 설계할 건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그런 건 설명하지 않겠지만 외부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정도 이해를 해야 되니까 보통은 차량이나 기계 장치에서 쓸수 있는 전원을 12V나 24V를 씁니다. 그래서 이 마이컴에 만약에 12V나 24V를 공급하면 망가지겠죠. 너무 높은 전압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12V나 24V에 저항이나 이런 걸 걸어서 압력을 떨어뜨려서 5V나 3.3V로 떨어뜨려서 이쪽에 공급을 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런 레귤레이터라고 하는 장치를 써서 이 전압을 떨어뜨려서 공급을 해줍니다. 대표적인 IC가 7805라고 하는 IC가 있고요. 7803이 되면 3V를 공급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이오드를 걸어서 반대쪽으로는 만약에 배선을 잘못해서 거꾸로 걸었을 때 파손되는 걸 막기 위해서 다이오드를 걸어줍니다. 그래서 다이오드를 걸어서 이쪽 방향으로만 흘러가게 해주고 이쪽이 입력입이고요. 반대쪽이 출력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핀이 그라운드고요. 그래서 저항을 걸어서 어느 정도 떨어뜨리고 일정 전류 이상 흐르지 못하게 막아주고, 그렇게 했을 때 들어오는 신호에 이렇게 자잘한 안정되지 못하고 만약 변하는 걸 막기 위해서 콘덴서를 달아서 안정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출력 쪽에도 콘덴서를 달아서 안정시켜줍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780으로 쓰게 되면 입력에서 예를 들어서 12V나 24V 걸고 저항을 걸어서 어느 정도 떨어뜨린 다음에 이 뒷단으로 안정된 전류를 뽑아서 마이크로 MCU에 공급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부품은 이런 형태로 생긴 걸 사용을 하고요. 전압이 실제로 나오는 거는 LED를 하나 걸어서 실제 전압이 들어올 때 LED가 켜지는 방식으로 해두면 전압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구나, 안 들어오고 있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죠. 보통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걸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MCU는 컴퓨터처럼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클락이 필요합니다. 시계가 있어야 디지털 신호가 쭉 들어오는 걸 시간별로 계속 체크를 해서 플러스 1인지 0인지를 계속 판단하는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락이 중요하고요. 클락은 이렇게 크리스탈 같은 부품을 사용을 해서 외부에서 클락 신호를 발생을 시켜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탈, 요 부품에 해당되고요. 요 부품의 외부에 이런 회로를 걸어서 연결을 해주게 되면 그 안에서, 이게 16MHz로 동작을 하는 건데, 16MHz를 플러스 마이너스 5V로 계속 올렸다 내렸다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전력 손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단의 출력을 찍어보면 계측기로 찍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미세한 신호로 계속 발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계측기를 대게 되면 이 신호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린 정도로 작아져 버립니다. 영향을 받아서 이 정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MCU 안에서 그 신호를 받아서 증폭하는 이게 증폭기 회로인데요. 증폭기를 써서 MCU 안에서 그 클락 신호를 증폭을 시켜서 사용을 합니다.